How did you do that? You crush it, don't cut it. The instructions specifically say to cut. No, really. It is perfect.춘천 3대 순댓국 중 하나인 바로 조부자 매운 순댓가. 춘천에만 벌써 7개, 체인점만 10개가 넘는다는 조부자 매운 순댓가. 내장별로 미세한 맛의 차이는 있지만 저 먹보감자는 만천리점이 좋던데. 이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 순대국밥은 얼큰한 맛이 특징이고 매운맛도 조절된다는 거. 사장님, 순대국밥이랑 순대 주세요. 김반찬, 김치, 깍두기, 오징어 젓갈. 깔끔하군. 김치와 깍두기를 담고 준비하시고 나왔다. 이야, 뚝배기가 커서 양도 많고 머릿고기와 순대가 골고루 들어있네. 먼저 후추 무침 가득 넣고 청양고추 새우젓을 넣고 맛있게 섞어주세요. 국물부터 한 입. 아, 해장으로 딱인데. 든든하게 밥을 말고 부추의 아삭함과 순대의 쫄깃함이 만나 기가 막히는구만. 오징어 젓갈과 같이 먹어도 맛있고 김치 깍두기랑도 잘 어울리고 땀나게 맛있네. 역시 이 맛에 이곳을 온다니까. 따로 주문한 순대. 아주 예쁘게 생겼네. 쫄깃하고 식감 좋고 여긴 진짜 맛집이네. 마지막 국물까지 클리어. 여기서 잠깐만. 조부자 순댓국 맛있게 먹는 법. 기호에 따라 부추 무침, 새우젓, 청양고추, 고추기름 등을 넣어 드시고 고기와 순대를 먼저 건져 드시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특별한 순댓국을 원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상 끝.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뽁뽁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순대 국밥. 아우 매워. 땡큐.